모바일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나요? 의천 부장님 할로 고맙습니다. 로 가고 올라갑니다. 아 모바일로 보는구나. 여러분 채팅 잘 친다. 나는 뭔가 예전에는 이렇게 모바일 보면서 채팅 잘 쳤는데 모바일로 보면은 채팅이 잘 못 치겠어. 화면이 막 작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잘 안 보여 눈이. 저것도 왼쪽에도 대기스나 까고 있는 거 봐라 저거 씨. 솔리우님 팔로 고맙습니다. 이제 팔로가 많이 느네. 감사합니다. 요 안에 싸워. 안에 떨어짐 없이 싸워 그냥. 어 뭐야? 아 게이드? 의도치 않은 개 공략자. 쟤 나 딱 보면 분명히 달려든 난 뭐네. 딱 보면서 헛 피해 주고 때려 주고. 한 대 때려주고 오케이 같이 맞대 떠줘. 자 피 먹고요. 소울 여기 있네요. 와 10만 소울이나 있었네. 나 이거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냐. 이거 지금 개망할 뻔했네 지금 보니까. 아까 떨어져서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. 자 나와 어우 진짜 빡세다. 이런 개 미친 어우 나 진짜 이런 개 쌍님 개지 이런 KTX 같은 이 자, 4차 시도. 4차 시도. 야, 아까 보니까 그 유다이님 있잖아. 그분 내가 봤을 때는 다크소울 방송 돌아다니시는 분 아닐까? 느낌이 왠지 그러다. 방금 뭐지? 막 슉 그냥 슉 막 밀어버리네. 3, 2, 1, GO! 다 외워버렸다 이제 아주. 게임을 다 그냥 싹 외워버렸어 그냥. 네, 소울인가 보다. 초록색 뭐 있네요. 어, 나 죽는 줄 알았네. 소울부터 찾아, 소울부터. 아, 진짜 이런 여기서 잠불 하나 써 그냥? 이걸 그냥 씨 이것도 어슬렁거리네. 잡아주고 타이가 안 돼.
미치겠다. 야, 오 쉣. 와 미친, 안 죽어. 와 미치겠다. 와 뭐야 씨. 와 몽미. 아니 저 자식들 저거 이씨 개지네. 야 그냥 쟤네들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? 아 잠깐만 이거 굳이 여기 안 가도 될 것 같은데. 왠지 이거 전략을, 야 잠깐만 이거 왠지 느낌이 있잖아 얘들아. 저기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? 자꾸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. 내가 뭔가 지금 수상해. 위치가 공략에서 나와있는 위치가, 아 저기 굳이 가는 위치인가?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? 핫도불에 찍는 위치가 있긴 있어. 아 어저께 다시 보기 못 찾았어요? 눈물? 다섯 번째 도전이야? 이번 판은 깔끔하네, 깔끔해. 이번 판은 미치게 깔끔하네. 깔끔 지렸네. 야, 너 일로 와봐. 안 와. 불 킬려고 했는데 나 사실 지금. 아 이거 뒤잡혀서 깨야겠네. 이거 뒤잡혀서. 오케이 좋았어. 좋다. 나 왜 이렇게 깔끔하지 지금? 깔끔하지? 깔끔하지 왜 이렇게? 좋아. 한 마리 더 잡아야 돼. 여기 지금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. 여기를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굳이 안 와도 되는 지역 같단 말이야. 괜히 느낌이. 온다 또 온다. 그래서 발도술 한번 가자. 아니 안 돼. 이건 아니야. 안전하게 피 먹고요. 뒤잡혀 주고. 다 이제 뭐 다 잡아버렸네. 자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이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. 여기 이렇게 내려가야 돼. 일로 이렇게 내려가줘야 돼. 떨어져주고 피 먹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안으로 뭐 들어가라는데? 잠깐만 있어봐. 이렇게 떨어져주고 아니면은 뭐야. 아니 어느 쪽이야. 어느 안쪽. 이쪽이구나. 이쪽이네. 여기야 여기.
팔로우 고맙습니다. GH님, GHE님. 다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다 잡아주고요. 이쪽에서 스위치를 당기면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쇼컷이 있다네요. 아 그렇구만. 이거구만. 왔어야 됐네요. 자 그 다음에 위로 이동합시다. 이게 지금 이어지네? 잠깐만 근데 길이 두 개거든? 일단은 위로 이동하라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에요. 이쪽으로 갑시다. 횃불 필요하다. 와 군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? 야 이 자식들아 다 타죽어라 다 타죽어라. 쭈니님 팔로우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얘가 소환하는 애냐? 너는 뭐 간지나게 뒤에 그러고 있어. 넌 뭐야 이 자식아 뭐야. 어디서 이씨 어디서 환상의 벽. 낚시잼. 뭐야 어 뭐 보인다. 어, 아 그러네 뭐 있긴 있네. 뭐 시킨 있어. 그냥 뭐 어. 자 이거 잡아주고요. 자 이거를 다 잡아주면 여기를 여네. 이제 여길 여네요. 꿈틀거리거는 꿈틀거리는 거에 세금이 낸다고요? 그러다가 진짜 그 정부에서 잡아가십니다. 여기가 이제 화토불이거든. 그래 내가 지금 이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온 거야 사실. 로자리아의 침실이라는 곳이네. 그러네. 자 뭐야? 살아있는 거죠? 어우 뭐야? 어우 미친 뭐야 저거? 저걸 키우는 건가 지금? 자 일단은 제사장으로 한번 갑니다. 제사장으로 가서 앙리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. 그 아까 그 여자의 그 목소리 났던 개였던 것 같은데. 일단 레벨업 한번 하자. 더 이상 이제 무게는 이제 뭐 찍을 것들은 다 찍은 것 같고. 아니다 반지 무거운 거 들면 아 무게 한번 더 찍어야겠네. 어 악리 이벤트 가려고요.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략대로 가요. 뭐 저는 뭐 NPC 이벤트 약간 저도 성격이 약간 저희 우악구 저희 국장님이랑 같아요. 별로 그런 거 중요시 안 여깁니다. 뭐 NPC 다 깨고 뭐 이런 것들 퀘스트 극혐이거든요. 저도 사실 DLA님 팔로우 고맙습니다. 악리 어딨냐. 아 얘다 얘 여깄다. 저 뭐야 아이비트 네임리스 킹 에즈 네임리스 킹. 뭐야 나는 무명왕이다 저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저 외국인인가 저분은? 다크소울 영어로 써가지고 오셨나보다 외국에서. 얘를 여행을 보내야 된대. 와 의상 차이 봐. Aldrich is said to hail from Irithyll in the Boreal Valley, an ancient fabled city.
A pilgrim told me that the city lies beyond Farron Keep, and so becomes our destination. Aldrich's honest home. 그냥 말을 걸어준 다음에 악리에게 여행을 보내야 된다는데? 근데 뭐 여행 보내기 버튼 넣고 그냥 이게 단가 보내요? 그런가 보네. 이게 단가 보내. 얘는 뭐 말을 하네. 얘는 뭐 사람이야, 짐승이야? 이게 보낸 건가 봐요. 자, 됐고요. 그다음에 중앙으로 가 가지고요. 다음에는 그 까마귀 의상 입은 걔 간지 잡고 있는 애 있는데. 잠깐만. 이 근처에 있어요. 유한님, 아 얘다. 까마귀랜다. 이게 뭐냐 이거. 무슨 의상인지 모르겠지만. 할로 고맙습니다. 오케이. 대화 정도만 걸어둬야 되는데 지금은. 오케이, 걸어두고요. 자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공략이 참 찰지다. 어디로 가냐면 일로 이렇게 나가서 이쪽 아니고 아 이쪽이었다. 일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얘가 있잖아. 장자가 있잖아. Oh, I... 여기 힘을 끌어낼 수 있다. 레벨업 할 수 있다. 나 자, 이제부터는 장비 중량 필요 없어. 이제부터는 생명력 혹은 근력인데 생명력 올리자. 됐어. 저승으로 보내라니 무슨 소리야 지금. 사람들이 사람 새끼들끼리 돕고 살아야지. 자, 다 했고요. 잠깐만요. 하면서 봐. 쟤 원래 올해까지 할 수 있거든, 얘가 원래. 근데 다음 보스를 깨면 얘가 사망한대. 아, 왜 그러냐? 여기서 힘을 다 끌어내야 되네. 여기서 무조건 지금 힘을 그냥 미친 듯이 끌어내야 되네. 여기서 다 끌어내. 뽕을 다 그냥 뽑아 가지고 그냥 즙을 빨아먹어 그냥. 다 빨아먹어. 3렙밖에 안 되지 왜 나는? 안 되네. 됐어. 이 정도면 어디야? 이것도 이득이지 뭐. 뽕즙 뽑기. 뽕 뽑기. 즙을 다 뽑아 버려 그냥. 자, 그 다음에는 나 잠깐만 에스트 조각 하나 모았나? 골수 찝찝데스. 할할찌 찝데스. 없네. 아, 더 이상 강할 수 없대. 나 에스트가 왠지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에스트 아, 세 개나 있는데. 와, 더 이상 못하는구나. 15개가 최대였네. 그렇구나. 어쩐지. 에스트 이제 먹을 필요 없겠는데. 동민님, 할로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책형의 숲으로 갑시다. 아, 여기보다 더 가까운 데 있다. 굳이 여기 안 가도 되겠다. 굳이 여기 안 가도 돼. 한란의 성체 가도 돼. 여길 가도 돼. 여기가 더 맞아. 바로 앞이거든. 맞고요. 자, 근데 이 신성한 불은 가만히 있어봐요.
다크 소울 참 저한테 어려운 게임 같아요. 지금 보면 적의 내부에 불을 키워 단숨에 발화시킨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해놨잖아. 활성화가 안 된다? 버튼을 눌러도? 뭐지? 왜 이런 거예요? 왜 활성화가 안 돼? 나 마법키를 안 켜봐가지고요. 저걸 있나? 마법을 누르는 버튼이 있는 건가? 주술의 불꽃을 장비하시면 된다고요? 뭘... 아! 여기서요? 아, 여기? 아, 이게 이거는 신성한 불이구나. 주술의 불꽃이라는 거를... 뭐 그게 막 반지인가요, 그게? 반지예요? 무기템 쪽에 있다고요? 반지 쪽은 아니고? 아, 혹시 불씨를 불고 있는 손이 있다고? 무기 있어? 여기 있나? 딜레이가 길어서 아마 야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무기 뭐 주려나? 없어? 내 템이 없니? 그냥 버리자. 어차피 못 쓴다는 거지? 코르닉스가 줄 거라고? 아 그래? 그거 뭐 끼면 뭐 무기 뭐 못 쓰고 뭐 그런 거냐? 알려줘서 고마워요. 나한테 이게 너무 어려운 게임이야. 너무나 많은 지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진짜 정말 그냥 약간 예능 게임 이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속로를 건네준다. 왕들의 소울로 뭘 가질 수 있는지 보자. 이름 없는 왕의 소울 이건 썼고 이걸 살 수 있네. 불의 계승식의 대검이네. 한번 껴볼까? 뭐야 엄청 짧잖아. 개 같은 무기랑 크기 차이가 너무 심한데? 이거 쓰긴 쓸까? 사람들이 이걸? 여러분 저 이 무기에서 강한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어떠시나요? 이거 이 무기 좋나요 이거? 리치도 뭐 이렇게 다른 점이 없는데?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나중에 능력치 된 상태에서 양손에 강검 버튼 누르면 뭐 이렇게 갑자기 변형돼가지고 개 길어지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뭐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? 그런 거야? 전기가 뭐 어떻게 나가? 막 거리가 막 더 훨씬 더 리치가 막 길어지게 나가나요? 일단은 일로 오고요.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싸그리 죽이면 됩니다. 이제 오진다 오죠 진짜.
여기서 그거 하나 장비해야겠다. 뭐야, 안 죽었니? 1회차를 보신 분들은 여기가 얼마나 빡센 곳인지 알 겁니다, 여러분들이. 독의 축척치, 이거구나. 이게 세 개밖에 없네. 여기서 많이 나오겠다, 이제. 아, 그거미 그렇군요. 역시나. 오진다. 해제하고. 이렇게 가서 저기로 가자. 이렇게 가고 아 여기구만. 나 개인적으로 1회차 때 여기서 편집을 거의 사기급으로 쳤어요. 여기서 진짜 편집을 개 사기급으로 쳤거든. 내가 이 불을 끈다 해서 나오는 씬을 있잖아요, 다른 그 씬을 갖고 와서 막 붙이고 막 그 정도로 했어. 왜냐면은 이거를 하나를 내가 두 개를 찾고 총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두 개를 찾고 마지막 하나를 찾는 게 두세 시간이 걸린 거야.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왔던 길에 이걸 봤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안 눌러졌어, 버튼이.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그걸 눌렀다 생각하고 왜 하나가 더 없나 찾고 있었던 거야. 앞에서 다 뒤로 뒤에 있던 것들이니까 끌 게 없더라고 이게.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지워버렸지 그냥. 사기꾼처럼 편집했지. 이제야 고백합니다.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시겠냐마는.